영상들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뭐부터 볼까요? 이거 빅스에 다칠 준비가 돼 있어. 이걸 진짜 제가 이걸 입덕을 해서 오페라의 유령. 오페라 유령. 그렇네요. 아 어떡해. 어떻게? 우세요. 내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니 영웅 씨가 자꾸. 아 나온다. 나온다. 오. 아, 나 이거 기억나는데? 아, 진짜 어떡할 거야. 기억나다. 다칠 준비가 돼 있어요. 물 위에서 뽀뽀했어. 물 위도. 뱀파이에서 사람 컨셉으로. 이게 진짜 섹시해요. 오. 이게 물에서 하는 거라 더 찰랑찰랑거리면서 이게 바지가 젖으니까. 야. 변태. 이거 팬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이거 보면은 어 그쵸.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. 오. 되게 참신하네요. 컨셉이 과한 거는 빡 컨셉 네. 이렇게 각 잡고 나온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런 느낌 너무 좋다. 그러네요. 자연스럽게 하는데 멋있다. 다음 영상 이번에 도원경으로 역주행을 했던 네. 진짜 멋있어요. 진짜 아 소름 돋아. 아 그래서 나 이런 전통이 너무 좋아. 소름 돋아. 이걸 가요대제전 연말 무대에서 했는데 영상 자체가 역주행이 된 건 저희 무대 처음이에요. 뷰수가 지금 200만 뷰고 넘어서 음악 중심으로 재출연 이 곡으로 재출연하는 아, 기회가 너무 좋아. 그래. 진짜 소름 돋아요. 맨날 봐도 그래. 끈으로 무는 거. 오. 아 이거 무는 거. 이거 인정이다. 아유, 너무 좋아요. 이거 인정이다. 저 제가 너무. 와 이거 좋다. 제가 너무 사랑해요. 아. 부채도 커요. 아 괜찮은데 이거. 아 진짜. 아 빨리 빅스 빨리 물 만났다 진짜. 엔 봐봐 엔. 아 어떡하면 좋아. 나 이거 좋다. 좋죠. 어 이거 좋. 나 진짜 도원경 진짜 그때 너무 좋았다니까. 홍빈 아, 뒤에. 어디. 뒤에. 네, 맞아요. 칭찬. 형. 네 맞아요. 칭찬. 나온다. 뭐가 나오는. 와우 뭐야. 와우. 야. 진짜 멋있어요 진짜. 아 멋있어. 그래 이게. 와. 와! 먹을 촉으로 봤을 때 빅스 정말 더 뜨실 것 같아요.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, 생각이 들어요. 진짜. 이제 진짜 좋다. 빅스가 이런 그룹 이렇게 멋있지만 갭 차이가 되게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영상이 스말스 있는. 애교 배틀하는 거예요. 캔보다 더 애교를 많이. 난 못 보겠어. 나도 못 보겠어. 저는 잘 봐요. 진짜 하기 싫어한다. 진짜 어떻게 눌라 그러는 것 같은데? 안 가니. 이러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되게 손에 힘이 들어갔잖아 이미. 약간 잘하는 듯 못한다? 계속 똑같은 것만 해.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. 아 어떡해. 억울하다. 그쵸. 저는 오케이. 그게 좋아요. 저도 잘 못 보겠는데 이분들도 하고서 이게 어, 저희가 좀 원래 약간 둘이 잘 못 보는 네. 그런 거라 준혜야 이런 걸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인가요? 제가 제일 손꼽는 영상인데 네. 작년에 N 오빠가 네. 생일이라서 팬미팅을 했어요. 그러니까 버스킹 네. 제가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요. 네? 마이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진짜? 네, 헐 대박. 그러니까 이거 그럼 나와요? 이 영상에서 나오세요? 저는 노래 부르는 것만 나오고 노래 목소리만 나오고 오빠가 아 진짜? 반응하는 게 있어요. 어 나 그거 볼래. 헐 볼래 보세요. 이게 진짜 영상이지. 제가 음정을 틀렸거든요. 되게 많이 틀렸어요. 에이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. 팬심이 엄청 중요한 거죠. 신기하다. 저의 목소리 그럼 아이 컨택을 딱 하신 거잖아요. 어떻게 저예요. 어 비록 누구까지? 완전 설렜었겠다. 이제 비록 진짜 음정은 들렸지만 귀여워. 비록 음정은 들렸지만 미안해. 내가 더 연습할게. 연습한 듯. 지금 구독자분들 소리 들리세요? 들려? 진짜 김가연님이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분이에요. 와 진짜 웃기다. 되게 한번 더. 그럼 만약에 한번 더 하면 진짜 크게 불러줄 수 있어요? 와우. 아 팬분들 너무 웃기다. 그쵸. 와. 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. 전 세계 진짜 나라를 구하셨네요. 생일 버스킹을 노래를 부르고 그 영상으로 찍고 아신대요? 사인회에서 물어봤더니 한다고. 아 자주 너무 자주 와서 인더나이처럼 뮤지컬을 작년에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출퇴근을 맨날 갔어요. 진짜. 거의 그 맨날 같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재작년에? 그래서, 네
사장님은 고3 아니? 네. 어머니 유튜브 내려놓으시. 그렇게 맨날 출퇴근하면 나도 사람인데 맨날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. 빅스 내가 N이야 그러면 N 이렇게 찾는데 나오면 놀랄 것 같아. 맞아. N이면. 어? 얘 내 팬인데? 이러면서 그러니까. 머글뷰라는 채널 나왔네? 어? 이 옆에 여자 누구야? 되게 괜찮다. 이미 리액션을 했었고 그리고 맞아. 내가 좋아하는 노래 크리스마스니까랑 겨울 고백을 불렀었고 도원경 그것도 딱 겹치니까 아 이제 그치, 확실히 그치. 머리 구석에서 딱 흩어졌던 게 빅스 이렇게 모여졌어요. 잘 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맞아요, 그동안 맞아요.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다? 네, 그래서 맞아요. 뭔가 이제 도원경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더더 잘 될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맞아요. 촬영 소감? 제가 자주 보는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영광 저희 감사합니다. 두 분이랑 PD님이랑 다 너무 잘해주셔서 편하게 방송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초반에 느껴지셨죠? 엄청 떨고 막 어떻게 하는데 이러실 줄 알았어. 맞아요. 영상 보면서 막 아 제스처 봐. 픽스 앨범이 나온다면 어떻게 또 모셔보고 또 하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네. 가는 그룹이었습니다. 준해준해 전유전유 데뷔 마글뷰. 솔직히 틀리셨다. 이렇게 가.